먹을 텐데. 밥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왜 양이 어마어마해. 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누가 봐도 시장이죠? 이렇게 이런 데만 오면 좋을까? 떡집이 두 개나 있네. 족발집도 있고. 자, 아무튼 저는 지금 흑석시장 안에 와 있고요. 순대국집에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장 한 바퀴 하다가 이제 들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들어가서 얘기하겠지만 뭔가 재미있고 매력있는 공간이에요. 맛집도 되게 많아 보이고. 자, 오늘은 되게 맛있는 막창이랑 막걸리랑 순대국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저희 순대가 허파즙이라고? 네, 순대에 허파 좀 섞어주시고 막창 하나 주시고. 막창 하나 있고 순대에 허파 있어요. 막걸리도 하나만 주세요. 아, 어제 잠을 잘 못 자갖고. 근데 사실 이 집 너무 조그만데 초기화하자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막창 때문이야. 막창이 2만원이거든? 근데 이렇게 크게 썰어서 네가 보면 아는데, 이 꾸릿꾸릿한 냄새 좋아하는 분들은, 왜 이 막창튀김이 연희동의 송가였던가? 맞나? 송가에도 막창튀김이라고 있잖아. 네. 중국집에 우리 옛날에 갔었는데 이렇게 막창 사이에 팥 껴갖고 튀겨서 춘장 찍어 먹는 게 있어. 여기도 언젠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창이, 우리가 막창 순대 말고는, 아니면 돼지 곱창집에 가서, 그치? 그런 거 말고는 이렇게 그냥 쪄서 주는 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왔는데 막 냄새가 연락에 나면서 연락 꾸릿꾸릿한데 너무 맛있는 거야 가지고, 아, 이거랑 순댓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테이블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이 바로 옆에 순대나라라는 집이 있어. 여기는 진미순대고, 여기는 순댓국이 약간 뽀얀 느낌이고, 이 옆집은 약간 돼지국밥처럼 좀 멀겋게 하는. 그러니까 그건 다 개취니까, 취향 차이니까. 그리고 여기 충북순대라고 또 순대국밥집이 모여있는데 셋 다 스타일이 다르고 맛이 달라서. 저는 어쨌건 이 곱창이 맛있고 순대국이 맛있어 소개를 하는 거지만, 굳이 뭐 전 이 흑석시장이라는 곳이 소개하고 싶어갖고 이런 거라서. 여기 너무, 그지? 아까 한 바퀴 돌았는데 재미있는 집도 많고 맛있어 보이는 집도 많고 되게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이 장소를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 가게가 좀 조금이라도 소개할까라는 마음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년제 단골집이라는데, 이모 소년제 자주 온다 그래서. 예, 잘 살겠죠 뭐 결혼해서. 그리고 모든 게 국산인 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들깨 빼고. 요즘에 그런, 옛날엔 되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치? 요즘엔 그게 너무 힘든 거니까. 너무 비싸니까. 요즘 시골 내려가도 국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맛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좋은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프렌치는. 감사합니다. 네. 청양고추 아니죠? 아니야. 막걸리. 우리 현수는 오랜만이지 진짜. 큰맘 먹고 오늘 아침에 저랑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볍게 운동을 했어요. 잔은 두 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와가지고 쟁반짜장을 먹으러 갔다 왔대요. 등산하고 쟁반짜장 먹으면 하긴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 내가 너는 오늘은 그냥 순대국 먹지 말고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와서 거들기만 해라. 근데 지금 청양고추 시키는 거 보니까 순대국 먹어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미 한 잔, 시경이도 한 잔. 여기 머릿고기도 맛있고 내장고기도 괜찮은데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순대국집 와서 이제 순대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추가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남으면 싸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 우선 드세요. 청양고추.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나 요즘에 허파에 미쳐가지고 맨날 밤에 분식. 근데 혼자 사니까 1인분만 배달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튀김이랑 떡볶이랑 오뎅도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우. 순대가 너무 맛있어요. 그냥 순대예요. 대단할 거 없는 허파도 그냥 허파고. 근데 막창이 먹어봐 먹어봐. 군대에서 파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차로 한 번씩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에 순대차 대박이더라. 왜 우리 동네 안 오지? 막창 막창 맞다. 감사합니다. 얘를 일단은 소금만. 냄새 약하신 분들은 원래 이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괜찮아요. 맛있지. 그리고 꽤 냄새 안 나지. 그리고 이제 얘를 꽂아줬어. 일단 키스는 없어. 키스는 못해. 진짜 심각하게.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자 오늘 막걸리만 하나만 이제 나눠 먹어야지. 근데 아! 한 통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어 지금. 자 먹어봐. 그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지. 이렇게. 네. 마늘랑 오는 게 맛있어. 응. 사실 이렇게 조그만 집은 소개를 안 하려고 찾는 편인데 아니야. 옆에도 순댓집 있고 저기도. 여기 시장을 소개하면 좋은 의미라는 핑계를 대서
그리고 막창을 이렇게 파는 집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포장도 될 거니까. 국포장, 순대포장 다 있거든? 아니면 그냥 새우전만 찍어서 먹어도. 동해병 좋아할 건데. 굿. 아, 우리 편집 감독이 이런 내장류를 좋아한다 그래갖고 약간 자신감을 갖고 왔는데. 근데 옆에 가게가 훨씬 커. 그리고 약간 양도 되게 많고 손님도 되게 많아. 그래서 아마 줄 쓰겠죠 좀. 그러면 그 기회에 여기 좀 다 오시는 김에 오실 거면. 여기 무슨 무제한 돈가스 집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아무튼 키스는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면 이거 하나에 마늘 하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마늘 한 10개 먹게 돼 못해도. 근데 아우 얘 식어도 맛있어. 식으면 입에서 씹히면서 입 온도로 기름이 녹는 맛이도 있어. 아우. 이거 막걸리 하나만 넣어주세요. 시켰어요? 어? 국밥 시켰어요? 아니 아직 안 시켰어. 시킬까? 그럼 시키자. 저희 그리고 국밥도 다 먹을 거냐? 어? 저도 국밥. 국밥? 쌀국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만 더 먹다 가자. 네. 순대국밥 두 개 하고 딱. 아이씨. 네, 네, 네. 아니 조금만 이따 주세요. 그럼요. 진짜 조금만 주실래요? 뭔가 자신 있으신가 보다. 아, 대부분 이런 순대국지 보면 초보분들은 머릿고기는 시원하게 해서 차갑게 썰어주는 집들이 꽤 있고 내장 고기나 이런 고기는 뜨끈하게 김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되게 어렵게 그냥 모둠 하면 좋은데 꼭 순대고기, 머릿고기, 내장고기를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럴 땐 이모가 귀찮아해도 물어보세요. 이거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뭐가 들어있나요? 어 이게 뭐예요? 아 오. 이야 이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 떡볶이집에서 받는 거랑은 아예 그지? 어. 손질해갖고 여기서 직접 싼 그런 거 그 사람들 받아오는 거. 근데 얘는 메뉴에는 없고 얘는 아니, 그 메뉴에 있는 게 아니라 친해야만 줘? 네 지금 친해서 드리려고. 하나도 안 친한데 주시는. 하나도 안 친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팬이었어요. 어, 왜 과거형을 쓰세요? 언제부터 팬을 그만 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왔을 때는 뭐 소년제 온다고 막 자랑하시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어, 퉁명스럽게 하시더니. 몇 분이 오시는 분 있어요? 일단 잘해주세요. 예. 저는 뱃속에 애기 7개월 때 코르트가 가서 막 흔들었어요. 아, 애기 몇 살이야 지금? 지금 고3이요. 어? 진짜 고3이면 19살. 네. 와 올해 고3. 진짜 어려 보인다. 아 감사해요. 소지영 씨가 공감해요. 아 진짜요? 19살짜리 고3? 네. 애가 있는데 나는 지금 19,000원짜리 막창을 먹고 있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나는 어떻게 하지. 아 이거 먹어보자. 빨리 주신 거니까. 소금이겠지. 술꾼들 안 주지 이거 진짜. 식사는 좀 이따 달라고 하세요. 예. 야 원래 그 분식집 그 오돌뼈 주는 것도 그 옆에 붙어 있는 고기가 되게 기름지고 맛있다? 뼈에 붙은 고기가 맛있잖아, 기름지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이렇게 썬 거와 이런 감촉과 맛은. 그치? 야, 얘는. 야. 야. 이 옆에 붙어있는 고기가, 예를 들면, 갈비살처럼 기름지고 고소하잖아. 야, 행복하다. 아니, 저도 사실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신진 대사가 떨어지고 옛날이랑 똑같이 운동해도 살은 더 찌고요. 살찐 거에 대한 생각할 때 나도 나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살쪘지? 이제 빼야지 생각하지만 아니야, 난 먹을 텐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소중한 먹을 텐데를 하려고 내가, 그리고 그게 고통스럽지 않았어.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 그러니까 난 살이 찐 것 같아. 절대로 그냥 찐 거 아니고 행복해서 찐 살이라고 생각해. 난 내가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생각하려고 해. 그리고 먹을 텐데만 했으면 또 안 쪘을 거야. 솔직하게 지금 고해성사를 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밤에 안 자고 넷플릭스와 함께 배달의 민족을 즐겼던 내가 그 결과지 먹을 텐데 갖고만 살이 찌진 않아. 여기 순댓국 좀 주세요. 네. 따로 하나, 국밥 두 개. 아니, 사장님, 이거 오돌뼈는 어느 부위예요? 머리에? 목이야?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친해져야만 주는 거죠? 진짜 소년제 씨는 안 이랬다. 소년제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진짜 안 이랬다, 그거나. 성시경 씨만 내가 팬이기 때문에 기분이. 아, 저기, 손현주 씨. 손현주? 네. 예. 네. 그 배우.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 제일 잘하는. 네, 그렇죠. 오세요? 네? 오신다고?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손현재가 아니라. 아, 지금 손현재가 아니라 손현주 얘기하시죠? 네, 손현주 씨.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손현재 씨. 아, 진짜. 이모,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죠. 아니, 손현재가 여기 왜 오지? 아니, 난 의외로 이런 음식도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매력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인데, 손현주 나 진짜 좋아하거든. 하여튼, 손현재 씨, 죄송합니다. 괜히 이름을 약간 이렇게 해갖고. 맞다. 어, 얘 따로예요? 네, 따로예요. 이거는 국밥 말아진 거예요. 네. 그 이거를 시킨 이유는 이게 빨리 이게 전분질이 쫙 돼서 걸쭉해져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죽처럼 빨리 죽처럼 되니까. 술꾼들은 말국물이랑 조금씩 섞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킨 거고. 그 일단 이거는 꼭 그죠? 이렇게 생을 드셔보시고. 약간 일본에 되게 맛있는 돈코츠 라면 집 국물이야. 근데 다대기에 간이 있으니까 다대기가 섞이면 짭조름해져요. 모자란 거는 간을 하시고. 오. 원래 저 다대기 다 안 섞는데 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건 약간 핑크색 국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이거 양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꽉 찼다, 진짜. 저 다대기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이게 조금 부족해, 조금. 마음에 들어? 그지? 왜냐면 전 현수 없이 저 혼자 섭외를 다니기 때문에. 어,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밥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오소리감 또 많이 들어있네. 왜 양이
고마워해. 굿.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 뜨거워. 빨리 먹어. 됐어. 내려놓고. 아. 야, 망했다. 망했어. 처음으로 나 막걸리 먹었는데 지금 육수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순댓국은 항상 육수 추가했었잖아. 우리가 후추를 입고 있었네. 와, 또 달라지네. 아,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세 달 평균 4kg 찐다. 이거는. 늘 얘기하지만 살은 찌지만 한 스푼 한 스푼마다 새우젓을 올려 먹는 안주가 되게 좋아요. 뭐 대단한 얘기라고. 지금 편집감독 현수는 무아지경입니다 지금. 염통이 되게 맛있다.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진 집이라 어마어마한 죄책감 밀려온다. 벌써 얼마나 날 욕할까. 근데 맛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데. 평양냉면에도 결이 있고 돈코츠 라면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순댓국도 자기 취향과 결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돼지국밥까지 포함하면 약간 곰탕 쪽 되게 맑은 거를 좋아하는 분들과 되게 꼬릿꼬릿한 막 분유탄 허연 국물을 좋아하는 분들과, 그래서 약수랑 해남 순댓국만 봐도 약수는 좀 멀건 국에 조미료를 섞은 감칠맛과 두툼한 고기류라면 해남은 좀 사골이 섞인 뽀얀 깨끗한 쪽이고, 그런 제가 아직 화목은 또 완전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소개할 집도 있고 하지만 약간 신의주 찹쌀 그 체인처럼 뻘겋고 되게 짜고 되게 진하게 하는 집이 있고, 근데 여기는 어쨌건 굳이 따지자면 말국물보다는 사골 쪽 끈적끈적 베이스인데, 이 정도 레벨이 되면 그러니까 약간 뭐 누가 더 맛있다가 필요 없어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김종서랑 박정현이랑 누가 노래 잘해?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김종서인데
박정현 R&B랑 이런 것처럼 그냥 이 정도 해주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에 이거는 뭐 어떻게 아, 심각하다. 너 짜장 먹지 않았어? 웬일이야, 맛있나 보네. 진짜 맛있어요. 포장해서 할 거예요, 진짜. 아, 형이 열심히 다니고 있다, 형 씨. 아, 제 육수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너 집에 걸어가. 4개월 만에 운동하고 쟁반 짜장 먹고 순댓국 때리면. 빼기 그냥 손님들 잡지 마세요. 뜨거워요. 네, 감사합니다. 주무님 저 오늘 포장 좀 해주실래요? 순댓국 포장. 하나 포장해 주랍니다. 아, 이거는 좋다. 현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좀만 좀. 좀만 더 함께 해. 아. 약간의 소금. 약간의 소주. 항상. 아, 야, 야. 아. 아. 내가 사랑했던 우리 막창을 여기다 담궈서 마무리를 하겠다. 하. 이건 진짜. 아, 아, 심각하다, 진짜. 심각해. 이 국 먹을 땐 우리 청아집보다 훨씬 세지. 청아집은 순대랑 고기 먹을 땐 짱이었는데, 순대국은 그냥 플레인하게 깨끗한? 훨씬 셉니다, 얘는. 그리고 해남이랑 다르고, 약수랑 다르고, 이조랑 다르고, 맛조언이랑 다르고. 아, 전 일단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저처럼 이렇게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사람들이 맛있어 할 때가 제일 신나거든요. 근데 둘이 지금 뭐 현수 지금 짜장면 쟁반 짜장을 지금 2시간 전에 먹고 지금 와이프 포장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고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해 주시면 신나는 일인 거죠. 이제 제가 살찌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조그만 집이지만 제가 오바해서 아침에 소개하고 싶어서 어차피 줄 쓰겠죠.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이 근처에 순댓국집이 몇 개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되게 맛집이 많아 보인다는 거. 저도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진미순대라는 곳을 소개했고 아 끈적끈적 그지? 아 얘는 포장을 가십시오. 포장 이제 정 안 되면 그냥 순대국 포장 15,000원으로 가시고 아 이거는 마음에 든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다음 주
이걸로 마무리하겠다. 아까부터 담궈놓은 내 마지막 막창. 마늘을 그만 먹고 싶을 정도로 먹었다, 마늘을. 와. 먹어, 이거. 이거 밥 한 줄을. 같이 가자. 거기가 자. 거긴 뭐 그냥 말도 안 돼. 그냥 제가 다다다음 쯤에 소개할 정말 개쩌는 순대국집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 지방에서 순대국 먹고 서울에 오다 갔었어 내가 피드를. 왜 서울에는 지방만큼 맛있는 순대국이 없을까. 하여튼 몰라. 하여튼 어딘지 모르는데 서울에 좋은 재료랑 다 모여있는데 전국 각지의 사람이 다 모여있고 왜 안 되지? 신선함? 아니야 신선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집이 약간 여기 서울 아닌가? 그래서.